참미예수님, 오늘은 1월 2일 토요일 성대 바실리오와 낮에 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와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더욱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때로는 물질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갈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겸손함이 구세주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듯 우리의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대 바실리오와 낮의 안주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330년 무렵 소아시아의 카파도키아 체사레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와 조모, 누이 마크리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오 주교와 세바스테아의 베드로 주교가 모두 성인일 만큼 영광스러운 가문 출신이다. 은수 생활을 하기도 한 바실리오는 학문과 덕행에서 특출하였다. 370년 무렵 체사레아의 주교가 된 그는 특히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싸웠다. 바실리오 주교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그의 수도 규칙은 오늘날까지도 동방교회의 많은 수도자가 따르고 있다. 379년 무렵 선종하였다. 그레고리오 성인 또한 330년 무렵 바실리오 성인과 같은 지역의 나지 안조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동료 바실리오를 따라 은수 생활을 하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되었다. 그레고리오 주교도 바실리오 주교처럼 학문과 웅변이 뛰어났으며 이단을 물리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90년 무렵 선종하였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21년 1월 2일 새해 벌써 두 번째 날이네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성가 들으시며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